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여기 이때 예수님은 돌아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서시어. 그들이 따라온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터를 하면서 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저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찾느냐고 물으셨죠. 그렇죠? 나한테 물은 거예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제자죠?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따라온 것을 보고 무엇을 찾느냐고 물었죠. 나한테 물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이걸 먼저 봐야 돼요. 먼저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를 봐야 돼요. 성서 상황에 충실해야 돼요. 성서 읽자마자 그거를 아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찾느냐고 물으신다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성서 물타기라고 하는 거예요. 물타기. 예. 성서를 성서 그대로 봐야 돼요. 아 지금 제자들 그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요한을 따라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도대체 이분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가서 졸졸졸 따라가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찾느냐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의 질문이 대답이 뭐예요?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요한을 따라갔는데 지금 따를 대상을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인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인생에 갈림길이 있어요. 어? 이 길을 가야 되나 이 남편을 내가 배우자로 삼아야 되냐 이 남편을 삼아야 되느냐 이 갈림길이 늘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이 대학에 가게 해야 될까 저 대학에 가야 될까 어? 이 아이가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돼야 될까 늘 갈림길들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찾느냐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서 이 사람들은 라피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예요? 그분이 묵고 있는 곳에 머물면서 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친교 맺으면서 그분이 정말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그분인지를 진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39절에 보면 와서 보아라. 우리가 옛날에 응? 길거리에 사람들이 이제 오면은 함부로 오지 마. 그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죠? 여기 어딘데 감이 오려고 그래? 여기 소림사를.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고, 그죠? 와서 보라. 파격적이죠, 이렇게. 예. 2000년 전에 예? 길 가는 사람들이, 예?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파격적으로 와서 보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 묵은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 상황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묵으면서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공자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다면 공자님은 당신의 사상과 가르침으로 우리를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달라요. 그분의 인격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 사상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만남.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예수님과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는 거예요. 41절을 보면 먼저 자기 형 시몬을 가
그러니까 안드레아는 시몬을 만나서 뭐라고요?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고 증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느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그런 뜻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증언한 거를 이제는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도록 초대하는 게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예. 메시아라고 번역하면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들어가자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눈여겨보시며 이러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개파로 불릴 것이다. 개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러니까 시몬을 보자마자 시몬을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뭔가 신뢰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딱 드러나죠. 아, 예수님은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도 파격적으로 문을 열고 와서 같이 머물게 하고 같이 나누게 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그 다음에 처음 만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그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면서 파격적으로 그 사람이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할 사람으로 자리매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안 다음에 이 주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를 그때 질문하면 됩니다. 이때.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작업을 없이 정말 예수님이 이 두 제자와 관계 맺는 이 그 끈끈한 관계 그러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그 인격성을 만나기도 전에 바로 무엇을 찾느냐 나한테 질문하면 글쎄 내가 뭘 찾는지 내가 친구를 찾는지 잃어버린 뭔가 매니큐어를 찾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렇게 실시하게 넘어가 버리죠. 그러나 여기서 무엇을 찾느냐 하는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무엇을 찾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그것이 뭐냐 내 인생의 지렛대가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 카톡이나 어떤 데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려고 보면은 자기 사진은 없어요. 그리고 이름도 누구 맘 이렇게 해놨어요. 물론 뭐 자녀 사랑 좋은데 진짜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당당하게 내 이름과 내 사진을 올리면서 내가 소중한 거를 내 스스로 체험하고 살 때에 아이들도 자기가 소중함을 알고 체험하는 걸 보고 배우는 게 있어요. 아이가 소중하다고 자기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완전히 아이한테만 했을 때 자기를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찾느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아이의 성공이냐 아니면 그대가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이게 하느님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이게 뭔가 충만해 있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하느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는 것을 정말 찾고 있느냐? 이 여기 제자들처럼 그분과 함께 머물면서 나는 그분을 만났소 메시아를 만났소 하는 그런 충만함이 있느냐? 신앙 고백에 충만함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안 되면 공허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와 나타나엘을 부르시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아로 가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때 빌립보를 만나자 그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빌립보는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인 벳사이다 출신이었다. 이 빌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요 하고 빌립보가 증언하고 있죠.
그때 나타나엘은 빌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곳이 나올 수 있겠어? 나자렛은 이방인 출신, 이방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곳이 있겠어? 하였다. 그러자 빌립보가 나타나게 말하다. 와서 보시오. 우리가 한동안 어떤 그 행사할 때 와서 보시오 하는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따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그 사람의 인품을 봐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걸 드러내 주신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 하는가? 나에게도 똑같이 보라, 이 사람이야말로 종월기야말로 사제 중에 사제다. 그런 말을 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지. 믿으니까. 우리 다 그렇게 믿어야 돼. 엄마로서 이 보라, 이 사람이야말로 엄마 중에 엄마다. 이 각자에게 해 주고 싶어요. 이 입시생활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기도하고 하는 그 엄마들의 이 정성된 마음이 없어져요? 다 살러가고 피가 되게 자녀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나는 엄마 중에 엄마다는 자부심과 희망이 있어야 되죠. 나타나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빌립보가 너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나타나 예수님께 말했다. 스승님,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뭘 읽어볼 수 있어요? 나타나엘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 뭐 저기 나자렛에서 뭐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어 했더니 아이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하고 무시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야말로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마디 하니까 우리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면서 하다가 내가 너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마치 우리 그 당산나무 있죠? 옛날에 당산나무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모임도 하고 그렇죠? 유대인들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성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때 율법 가르치는 그곳에 나단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아십니까 했더니 봤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성서 말씀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아 이분이야말로 내가 믿고 따라야 될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게 무슨 복음이다? 요한복음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군가에게서 한 걸음 나가서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 고백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 아, 이분이야말로 내가 찾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증언하는 그런 증거자가 되도록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풍요롭죠. 아, 그분은 나를 보자마자 나의 진면목을 알아주시고 나에게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엄마 중에 엄마다. 이 사람은 사람 중에 사람이다고 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으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예수님을 만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서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성서가 깊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1장 50절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이르셨다. 읽어봐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자, 큰 일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니, 그 다음에 나자로를 부활시키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는 모든 행동 속에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아 가나에서 읽어볼까요?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초대에 대해서 가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혼인잔치의 초대에 대해서 가신 분이다. 그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는 부잣집이요? 가난한 집이요? 부잣집이요? 가난한 집이요? 가난한 집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흥겨움을 줄 수 있는 술이죠. 그런데 술이 떨어졌으니 이 집은 정말 가난한. 그러니까 가난한 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초대돼서 함께 하시는 그런 분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어머니 역할이 나오죠. 우리 개신교에서 끊임없이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은 성모님을 잘 이야기해주는 복음입니다. 성모님. 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모님들어 제자들에게 잘 모셔라 그런 게 있거든요. 잘 모셔라. 그리고 예수님께는 어머니 이 사람들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아들 관계를 맺어줬거든요. 그런 뒤로 교회는 성모님을 잘 모시는 거예요. 여하튼 가장 첫 기적을 성모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성모님. 예? 예. 성모님이 시작하시는데 포도주가 없구나. 가난한 사람들의 그 곤궁을 먼저 보고 발견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성모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모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 빌어주소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성모님이 이 말을 듣고 기뻤겠어요? 섭섭했겠어요? 섭섭했겠죠? 왜? 여인이시여. 그러니까 어머니 하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어머니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않고 했을까? 이제 성서 저자 성서학자들은 육적인 관계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공생활이 시작되니까 육적인 관계를 졸업하고 하느님의 자녀 자녀된 관점에서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한 걸음 진입하기 위해서 가족관계를 뭔가 단절하는 그런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또 한 번 나타나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듣고 찾아갔더니 누가 내 어머니냐 하면서 성모님을 당황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가족관계를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관계에 매여 있으면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가 가족이 돼야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모님과의 가족관계를 넘어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모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그 개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여인이셔 하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튼 저에게 무엇을 바랐습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아직 성모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준비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뭐라고 하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고 말했다. 이게 성모님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앗. 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리라는 성부에 대한 믿음이 표현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런 성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을 바꾸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새로움입니다. 처음에는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이런 말을 듣고 뭔가 생각을 바꾸고 있죠. 거기에는 물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동에 물을 채워라 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성모님의 간청에 예수님은 예인이셔 하고 뭔가 이렇게 몸을 움츠리기도 하지만 결국 성모님의 간청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읽어내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하는 게 그런 겁니다.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모님이 주님이라기보다는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과 예수님,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는 것은 교회의 풍요로움입니다. 개신교의 장점도 많은데 말씀 그렇지만 거기에 여성성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투적이고 뭔가 황량한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천주교는 성모님의 여성성이 있기 때문에 따뜻함이 있죠. 따뜻하고 풍요롭고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아주 아름다움입니다. 여튼 이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모님을 아주 잘 성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독을 채워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 그것을 벗어 과방장에게 날라주어라 했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 있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군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그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없었다면 포도주를 내줬다가 손님이 취한 다음에는 안 내줄 판에 있는데, 그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가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처럼 이런 표징, 이 성서에는 여러 가지 기적을 표징이라고 합니다. 표징. 그러니까 기적을 기적이라고 표지한 표징, 무엇 어떤 표징이냐?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백성을 만나 주셨다는 표징이라는 표징.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이런 이야기. 여기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는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어떤 상징인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뭔가 슬픈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징을 통해서 포도주가 충만한 기쁨의 잔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 조그마 때문에 놀래고 움츠러들고 했던 그런 우리가
주님의 이런 사랑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총으로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를 또 용서하게 되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또 새롭게 희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의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표징입니다. 표징. 그래서 요한복음은 뭔가 좀 설명이 필요해요. 물론 그렇다고 설명이 없이 읽어서는 읽을 수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성서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길은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쭉 읽으면 돼요.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주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설명 들으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정도죠. 자, 성전을 정화하시다. 5분 남았네. 자, 그러면 성전을 정화를 다음에 할까요? 예. 네. 여기까지 여러분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말씀터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뭔가 풍요로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핵심은 하느님은 사랑으로 당신 백성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뭔가 물과 같은 인생에 재미없고 뭔가 늘 힘들고 실망하는 그런 인생을 포도주가 가득 찬 기쁨으로 가득 찬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찬 그런 세계로 끊임없이 초대하면서 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제 성전 정화 이야기, 나자로의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또 아마 12월쯤에 이제 또 다시 한번 요한복음 제 2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못 들으신 분은 오늘 저녁에 또 8시에 똑같은 강좌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잠깐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불질러주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신 주님,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기막힌 일도 많고 또 어려운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습니다. 또 우리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물과 같은 인생을 포도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바꿔주려는 희망으로 오늘 새롭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을 알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그 풍요로움이 나와 우리 가족과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충만하게 이끌어 주소서. 말씀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